안녕하세요. 갈피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그 검암역 로얄파크 시티 프루지오를 한번 공사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그 인천 지하철 2호선 검암역에서 열차가 출발해서 경인 아라뱃길 위쪽으로 지금 해서 복정역으로 달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담하니 아주 그 예쁜 그런 지하철이죠. 예, 그래서 로얄파크 시티 프루지오가 지금 현재 보이고 있고요. 저 멀리 검암역에서는 키로수는 여기에서 1.5km 정도 되니까 시간은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도보로 그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독정역에서 걸어도 비슷하죠. 약 1.5km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곳이 검암역 로얄파크 시티 프루지오입니다. 여기는 1단지와 2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그럼 지금 제가 이제 독정역에서 내려가지고 검암역 로얄파크 시티 프루지오까지 한번 걸어가면서 주변 풍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정역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니까 바로 앞에는 그 이마트가 있네요. 바로 앞에는 이마트가 있고 그 옆에는 또 SK뷰 아파트가 보이고 있군요. 이마트와 SK뷰 아파트가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2배속으로 돌리면서 한번 주변 풍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지금 무슨 로얄파크 시티 관련된 그런 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뭐 상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게 들어올 것 같고요. 지금 건너편은 SK뷰 아파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지금 확장 공사도 하고 있고, 이곳이 지금 조성 공사가 한창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쪽도 공사가 완료되면 역 주변이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산은 이제 근린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산이고요. 그다음에 도로도 지금 확장하고 있고, 인도도 새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임시 보행로를 따라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도 나지막한 산이 있는데 저 산도 나중에는 아파트나 뭐 이런 그런 시가지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산이 근린 공원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입주를 하면 입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그러한 근린 공원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좀 도로가 이렇게 불편합니다만은 이 도로가 이제 공사가 끝나고 그리고 확장이 되고 인도가 정비가 되면 조금 여유있게 걸어가도 15분 정도 걸리는 그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로 가면 뭐 금방이죠. 그리고 지금 이 길 말고 이 안쪽에도 지금 도로가 하나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공사 중에 있는데 그 도로로 가면 지금 이제 바로 보이는 곳이 이제 백석고등학교 그 안쪽 도로로 이용해서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또 하나가 신설이 되고요. 지금은 그래서 단지 바로 옆에는 이제 백석고등학교가 있고 저 안쪽에 멀리 있는 그 학교는 주얼리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주얼리 고등학교 특수 그러한 학교가 되겠죠. 거기에도 학교가 하나 있고 이쪽에 이제 백석 고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백석 고등학교 옆에는 또 백석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도 단지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멀지는 않고 또 여기는 차도를 건너고 그런 게 없어서 안전하게 이제 학교 통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백석 고등학교와 백석 중학교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학교이기 때문에 또 담장을 좀 높게 그렇게 해가지고
방음 시설을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가 되어 있고, 건너편에도 좀 야산이 이렇게 있어서, 뭐, 쾌적하죠. 그래서 산에서 이제 그 봄이 되면 되고, 진달래도 또 피고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백석중학교, 왼쪽은 백석중학교고, 오른쪽은 백석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이제 그, 완공이 되면 이 고등학교, 중학교 사이 길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일단 이 큰 도로를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중학교가 지금 보면서 이제 걷고 있고, 이 길로 계속 가면은 이제 그 거맘역이 나오죠. 거맘역, 경인 아라뱃길을 넘어가는 고가를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그 거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맘역에서 걸어오는 거리나 독정역에서 걸어오는 거리나 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약 1.5km 정도 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맘역에서 걸어와도 되고 독정역에서 이렇게 걸어와도 2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가면 우측으로 가면은 보이는 그 단지가 2단지가 되겠습니다. 2단지가 이제 그 도로에 좀, 도로에서 좀 가깝고, 아무래도 역에서 좀 가깝다 보니까 약간 더 선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 개개인의 취향이겠죠. 취향이겠지만, 일단 도로에서는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 역에서 접근하기도 좀 가까운 쪽에 있고, 그래서 가까운 쪽에 있는 것이 2단지고, 약간 더 들어가서 뭐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바로 접해 있는데 정문까지는 약 뭐 그래도 몇백 미터가 걸리겠죠. 바로 단지와 단지가 거의 붙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 지금 웅장한 그 웅장한 모습입니다. 예, 고맙역 고맙역 로얄파크 시티 프로지오. 예, 아파트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여기는 쉽지는 않은데, 예, 굉장히 웅장하고 멋지고, 그래서 지금 보이는 곳이 2단지죠. 2단지 아파트입니다. 그 2단지와 1단지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2단지를 한번 보면 여긴 12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2426세대 16층에서 40층까지 되어 있고요. 주차는 1.27대, 용적률은 239%고, 건폐율은 13%입니다. 여기 그 평형을 보면 83제곱미터인 25평, 84제곱미터 29평, 98제곱미터가 29평, 그러니까 83, 84제곱미터 25평이 있고요. 그 다음에 98, 99제곱미터인 29평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1, 112제곱미터인 33평이 있고요. 131제곱미터인 39평이 있고요. 203제곱미터인 61평이 있고요. 315제곱미터인 95평까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단지와 2단지가 거의 뭐 복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뭐 1단지도 그렇고 2단지도 그렇고 거의 비슷해서 예, 지금 그리고 분양가는 분양가는 여기가 최저가는 45,200에서 국민평형이죠. 국민평형 33평을 예를 들면 분양가가 최저가 45,200에서 최고가는 55,600까지 갔었네요. 예, 분양가가 그렇게 뭐 싼 가격은 아니었습니다만 아파트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그 매도 호가가 지금 이 분양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아파트 경기가 좋을 때, 그 다음에 경기가 좋을 때는 그때 상당히 피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요번에 조금 주춤하면서 피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분양가에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매물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대수가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세대수가 총 1단지, 2단지 합쳐서 4,805세대, 25개 동입니다. 굉장히 단지가 큰 신도시급의 예, 그러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굉장히 웅장하고요. 제가 지금 전면 쪽에서 걸으면서 지금 계속 아파트를 올려다보고 있는데
예, 대단합니다. 이게 대단해요. 예. 여기도 입주하면 사람들이 이 주변에도 굉장히 이제 많아지겠죠. 그리고 그 이 길 건너편에는 지금 상가를 공사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또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가를 길 건너편에 지금 상가 몇 개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예, 이쪽을 경계로 해서 이제 1단지로 넘어왔습니다. 예, 1단지로 넘어왔습니다. 1단지나 2단지나 거의 복사판이기 때문에 예, 1단지도 뭐 거의 2단지에 보는 거와 같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총 13개 동이고요. 2379세대. 여기도 19층에서 40층까지 되어 있고요. 주차는 1.26대. 그 다음에 용적률은 똑같습니다. 239%, 건폐율도 13%로 2단지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평형도 2단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25평형, 29평형, 33평형, 39평형, 61평형, 95평형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도 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분양가도 최저가는 4억 5,200에서 최근은 5억 5,600까지 그렇게 분양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도 대단한 그런 신도시급의 그런 검암역 로얄파크 시티 프로지오 아파트를 지금 독정역에서 걸어오면서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단지 이제 바로 옆에는 또 드림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림파크에는 또 사계절 뭐 꽃이 피는 그런 아름다운 공원이고 또 드림파크 안에는 또 수영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시설이 시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영장은 있는 건 봤는데 또 다른 뭐 피트니스 센터나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저기에 이용하기도 굉장히 또 수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예, 멋진 예,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검암역에 있는 로얄파크 시티 프로지오를 그 독정역에서부터 걸으면서 예, 이쪽까지 지금 걸어와서 2단지를 거쳐서 1단지까지 와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이 검암역에서 홍대까지는 약 26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지에서 이제 검암역까지 가서 검암역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서울의 이제 김포공항 강서구 쪽이나 마곡 쪽이라든가 또는 뭐 홍대, 신촌, 서울역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정역에서 이제 검암역 로얄파크 시티 프로지오 지금 1단지 끝부분까지 제가 이렇게 걸어봤습니다. 지금 저 건너편 보이는 것이 드림파크입니다.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의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멋진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